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막스마라 코트 봉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오브룩을 제가 쳐서 가지고 왔는데요. 되도록이면 색상이 있으면 같은 색상으로 오브룩을 쳐보세요. 그렇게 하고 오브룩은 앞판, 앞쪽하고 목, 밑단만 빼놓고 다 제가 오브룩을 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그냥 잡히는 대로 할게요. 자, 이거는 뒷판입니다. 자, 뒷판에 선이 하나 있어서 제가 중심에 선을 좀 박을게요. 바늘은 11방. 원단이 좀 두꺼우시면 14방 쓰시고요. 11방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늘은, 미싱 바늘은 그렇게 쓰시고, 자, 하겠습니다. 바늘 땀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여러분들 바늘 땀 쓰시면 됩니다. 자, 뒤중심 핀 꼽혀 있을 거예요. 예, 여기에서 하시던 분은 오늘 다 해서 가지고 갔어요. 이쁘더라고요. 컬러가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컬러는 뭐 똑같이 안 나와도 약간 뭐 그 똑같이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옷을 하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사이즈로 똑같이 패턴을 10번 한다고 해도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10개가 다.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똑같은 옷을 만드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여러 번 손을 보면 똑같게 거의 똑같게 만들어지긴 하겠죠. 근데 지금 컬러도 제가 똑같은지 어쩐지는 확인을 아직 못해봤는데 컬러도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를 자, 뒷판 소매 먼저 붙이겠습니다. 소매도 제가 오브룩을 목하고 밑단만 빼놓고 이거 오버에이지를 다 해서 가지고 왔고요. 자, 이게 지금 앞판이고요. 여기가 좁은 게, 목 부분이 좁은 게 뒷판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뒷판이고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처음하고 끝을 먼저 핀을 꼽으세요. 실표뚝이 한 거 있을 겁니다. 그거 맞춰서 웬만하면 맞아요. 이렇게 해서 하시고 시접 1cm입니다. 그냥 박으려고 그랬는데 자. 그리고 오브룩 칠 때 그 잘라 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접이 없어지는 거라 이렇게 그릴 때는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선을 다 그려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양쪽 다 박으세요. 있어서 약간 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렇게 꺾어서 박으셔야 맞거든요. 이렇게
자, 일단 제가 꺾어서 박아볼게요. 이렇게. 이제 다음 과정이 조금 불편할까봐 제가. 잠시만요. 네, 일단 이렇게 박을게요. 그다음에 자, 반대쪽도. 여기는 실패 독일 제가 안, 그 저걸 안 잘랐나 보네요. 자, 여기도 핀 꼽으시고요. 제가 이거는 그냥 박겠습니다. 핀 꼽아서 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필요하면 손으로 돌리세요. 1cm. 앞판은 모양이 조금 틀려요. 자, 여기부터 계속 박을게요. 늘리지 말고 모양 그대로. 자, 여기는 시접 정리한 것처럼 이렇게 사선으로 박으세요. 이렇게 안 하면 여기 박을 때 당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시접을 박지 말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이거는 오픈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림질해서 하시고, 이거는 제가 동영상을 찍을게요. 다. 다음에, 자, 이제 안감입니다. 자, 이거 뒷판이라 제가 이렇게 이을게요. 골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게 부족해서 이은 거라. 오픈심입니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제가 지금 입고 갈게요. 이거는
저는 이거 안 헷갈리는데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연결하세요. 그래서 1cm 남겨놓고 자르시고 자, 안 곳 구별하세요. 이렇게 하고 네 잠깐만요. 제가 요것만 했나 보네요. 그리고 이건 지금 앞판이고요. 얘가 뒷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거를 안감을 다 먼저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얘가 뒷판. 잠시만요. 네, 여기는 골선을 제가 안 준 것 같거든요. 네. 자, 뒷판. 소매 연결하세요. 이렇게입니다. 핀 꼽으셔서 하세요. 여기도 제가 이렇게 각지게 바꿀게요. 네, 자, 반대쪽. 여기에다가 앞판 소매를 연결하세요. 자, 이게 뒷판 소매거든요. 그 앞판하고 뒷판 소매가 이 중심선이 차이가 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뒷판에 여기에 이즈분을 패턴상에 줬는데 그 부분이 이제 뒷판이 짧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즈분을 제가 주려고 보니까 이건 안감이라서 늘어나지가 않아요. 게다가 여기가 식서 방향, 늘어나지 않는 방향이기 때문에 주름으로 제가 줄 거거든요. 그래서 주름으로 넣으세요. 이거는 주름 위치는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 패턴에 제가 벌린 위치 있잖아요. 거기에다 주름을 그냥 넣으시면 돼요. 저는 여기에다 표시를 안 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임의로 위치를 표시해서 그냥 넣을게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자, 위치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패턴상에 표시한 걸로 하세요. 자, 양쪽 다 똑같이. 여기에서 제가 1cm, 1cm를 벌려서 2cm가 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cm를 여기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자, 방향은 이 겉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주름 방향이 밑으로. 그냥 반듯하게 놓으시고요. 큰 것만큼 밑으로 내리세요. 그러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을게요. 하시고요. 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놓으시고 하면서 바꿀게요. 조금밖에 안 돼요. 많지가 않아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앞판을 연결하세요. 1cm.
반대쪽. 또 이렇게 사선으로 여기까지 가서 틀고 안단을 얘를 여기다 연결하세요. 1cm네요. 제가 여기를 오픈심 가름솔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안감을 오브록을 쳐야 되거든요. 지금 연결한 곳을 오버레이지 다 해서 가지고 올게요. 그렇게 하고 제가 다림질 하는 쪽으로 이동해서 다림질 1차 찍고 다시 봉제로 오겠습니다. 자, 다림질입니다. 이거는 바이어스고요. 바이어스는 원래 이렇게 이어서 가름솔을 해요. 여기 가름솔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이거는 안단입니다. 안단도 가름솔 오픈심. 이렇게 연결된 부위는 한 번씩 겉에서 좀 다림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 캐시미어는 더 그래요. 자, 이것도 캐시미어가 바닥이 캐시미어라서 캐싱시프 쓰시면 좋고요. 그래서 한번 다림질 해주시고 이거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안감입니다. 그러니까 오브록을 쳐왔고요. 아이고, 이게 하나 안 쳤네요. 자, 시접은 자, 소매 쪽으로 넘길게요. 소매도 뒷판 쪽으로. 여기 주름 박은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누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소매 쪽으로 뒷판. 나글란 소매 시접 있는 거는 다 소매 쪽으로 넘기시고 두 개 소매 연결한 곳은 뒷판 쪽으로 넘깁니다. 자, 이제 여기 끝에는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요 주름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접어서 그냥 쑥 눌러주세요. 다트가 있는데 박히지 않았구나. 그 느낌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자, 이거를 지금 안전을 한꺼번에 연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쪽 하면 제가 못해서 여기서 그냥 핀봉 작업을 해서 가지고 갈게요. 여기가 지금 겉입니다. 여기 겉 먼저 갈게요. 이렇게. 여기 앞판에 밑단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표시를 안 해놨나요? 너치를 안 넣어놨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표시가 있어서 그냥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에도 밑단하고 1.5cm 올라온 데 표시가 있습니다. 그거를 맞추시면 되세요. 안감 쪽에서 박을 거거든요. 핀을 그쪽에다 꼽아 놓으세요. 안감 쪽에. 이렇게 하고, 여기에 맞춤 표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 다림질을 해서 승부 단계 없어졌네요. 여기도 없어졌네요. 이렇게 해서 늘리지 말고. 여기가 지금 어깨거든요. 어깨 맞추시고, 자, 뒤 중심 맞추세요. 여기. 늘리지 말고 가장자리 맞춰서 어깨 맞추시고요. 맞추시고, 하시면 되고요. 1cm 이제 박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cm 이렇게 표시해서 가지고 가시면 돼요. 전체 다 표시하세요.
이렇게 해서 1cm 바퀴. 그리고 자, 이제 몸판입니다. 자, 이거는 뒷판이고요. 여기 각지게 박은 데 있어요. 여기는 가위집 주세요. 끝까지. 그래야지 넘어갈 겁니다. 자, 가름솔 여기는 안 하셔도 되고, 자, 여기만 할게요. 여기도 넣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입고 왼쪽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제가 스티치를 안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그 원단에 기모가 있는 거는 스티치를 넣잖아요. 그러면 기모 있는 그 모습이 조금 그 세련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약간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줄 하나로 인해서. 그래서 보통 이렇게 캐시미어나 알파카 이런 거는 스티치를 별로 때리는 얘가 별로 없거든요. 그 대신 이제 손바느질을 좀 하셔야 돼서. 그래서 기성복 같은 경우는 스티치 넣는 게 많아요. 그거는 손바느질을 못해서 고정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안쪽에서 고정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기성복은. 그래서 기성복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기성복은 맞춤복하고 그 바느질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다 다림질을 하세요. 이거는 다림이 그 스팀을 다 똑같이 주거나 다 싹 말리거나 그래야 돼요. 색깔이 좀 변할 수 있어요. 그 습기가 좀 있는 데는. 그래서 싹 누르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다림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다 다림질 하세요. 지금 다림질 해놓으시면 나중에 옷 전체적으로 다릴 때는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지금 다림질 한 부분은. 덜 하시면 안 됩니다. 다림질 한 대랑 안 한 대랑 차이가 날 거예요. 하시고 이쪽도 다리미를 좀 오래 대고 있으세요. 기모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앞판 가겠습니다. 자 오픈심 넣지 집어서 다림질 하시고 반대쪽도 넣지 하시고요. 자, 이제 2차 봉제 들어갈게요. 자, 봉제할게요. 안감부터 자, 여기 2cm 올라온 데부터 봉제할게요. 되돌아받기 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게 틀릴 수도 있어서 지금 안감도 뒤에 있는 건 기모가 있고 얘는 미끄러운 원단이라 밀려요. 자꾸 이쪽으로 밀리게 나올 거예요. 조심해서 잘 감으세요. 뭐 원단을 뭐 쓰냐에 따라서 틀려지긴 하겠지만 한꺼번에 쭉 박으세요. 하지 않게
있지. 보시고요. 요거는 시접은 안감 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다림질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아직 안 했잖아요. 옆선 박을게요. 자, 옆선 겨드랑 먼저 맞추시고. 이 안감은 그냥 여기를 각으로 안 박아도 될 뻔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박겠습니다. 옆으로 그냥 넘길 거라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5부로 1.5. 여기가 당길까봐 이렇게 박은 거거든요. 근데 안감은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네. 한쪽으로 넘겨서. 근데 가름소를 하게 되면 이제 몸판은 문제가 조금 생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안 놓으시고. 여기는 오픈심입니다. 아, 여기는 한쪽으로 넘기는 님 소리예요. 오버로 켜서 오버에이지 해서. 그러네. 반대쪽 얘도 겨드랑 맞추시고. 오브룩 쳐서 뒷판으로 넘길게요. 그 다음에 자, 몸판. 자, 어깨 먼저 연결하세요. 여기 자, 제가 그냥 받겠습니다. 핀 꼽아서 시접 필요하면 그리시고. 자, 여기가 뒷판이 클 거거든요. 얘는 잡아당겨서 박으셔야 돼요. 자, 밑단 핀 꼽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20cm 정도는 그냥 핀 꼽으세요. 늘리지 말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당겨서 박아보세요. 여기 밑에까지 다 봐야겠네요. 네, 밑에까지 다 봐야겠어요. 쭉 잡아당겨서, 얘를 쭉 잡아당겨서 잡아당긴 상태에서 핀을 꼽아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뒤쪽에 있는 게 조금 클 겁니다. 그래서 잡아당겨서 박으세요. 얘를 조금만 더 해야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박을게요. 그러면 앞에 있는 쪽이 약간 이세분이 조금 들어갈 거예요. 아, 그 뒤에 있는 게. 이렇게 되면 이제 소매가 돌아가는 소매는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잡고 잡으면 뒤에 이렇게 이세분이 살짝 들어갔습니다. 충분히 박을만 해요. 이거는 안감이 아니라서. 자, 이쪽. 그냥 박을게요. 이렇게 박으시고 이쪽도 쭉 잡아당겨서 뭐 처음부터 봐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요. 자, 이렇게 쭉 잡아당겨서 핀 꼽아서 1cm 잡아당겨서 핀 꼽고 난 다음에 박으세요. 저는 맞추면서 박는 거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를 가름설하고 다림질을 하고서 여기를 박으시면 좋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주머니거든요. 자, 주머니 위아래 맞추시고 여기 많이 남은 게 위쪽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랑 결을 맞추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박을게요. 자, 위에서부터 되돌아박기 하시고 초크선의 바깥쪽을 박으세요. 얘가 뒤집으면 약간 작아집니다.
자, 이거는 시접은 이렇게 하시고요. 위에 거는 0.5, 밑에 거는 조금 크게 남기고 자르세요. 자, 이것도 저쪽 가서 제가 할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다림질도 하는 거, 중간 다림질 과정도 다 올려드릴게요. 네, 외국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이거 너무 크면 안 됩니다. 1cm.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세요. 두 개 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주머니. 자, 이거 이렇게 해서요. 얘를 여기다 연결하세요. 1cm. 되돌아밖에 안 해도 됩니다. 보통 겨울 코트에 이렇게 하는 얘가 많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건 이제 저쪽 가서 할 거라서 얘를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여기다 풀 붙여서 다리 이 주머니를 꺾을 거예요. 1cm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칼라거든요. 자, 칼라를 1cm 박을게요. 바이어스라 늘어나지 않게 해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이동할게요. 다림질 2차 진행합니다. 자, 안간입니다. 여기 오버헤지 했고요. 시접은 뒷판 쪽으로 넘깁니다. 옆선도 뒷판 쪽으로. 그 다음에, 자, 밑에 하고 위로 올라갈게요. 자, 앞 시접. 안간 쪽으로. 또. 자, 위쪽. 안감은 여기 끝났습니다. 자, 몸판입니다. 자, 어깨, 가슴솔, 오픈심. 아, 잠깐만요. 이거 하기 전에 얘 지금 이렇게 놓고 한번 다림질하세요. 이거 죽이세요. 자, 살짝 잡아당기세요. 이 집은 들어간 거를 없애야 됩니다. 자시고, 오픈심.
이 집은 없애니까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단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는데, 이렇게 우리나 모 같은 게 들어가면 금방 없어져요. 많이 들어가도. 근데 물론 들어갈 정도로만 넣어야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필요하면 살짝 잡아당기세요. 네, 살짝 잡아당기셔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하시고요. 여기도 다림질 하세요. 이렇게 놓으시고 밑단 꺾은 상태에서 여기 살짝 이세분 들어간 거 보이시죠? 조금 오래 다리세요. 시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자국이 그 연결된 부분에 연결 그 느낌이 없게 다 다림질을 하셔야 돼요.
계속 가지고 가시고요. 얘는 이제 자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옆선 연결 겨드랑 먼저 해놓으시고 여기 박으실 때 쏙 들어간 데를 각진 데를 박으셔야 되세요.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여기 먼저 끝에 먼저 처음하고 끝에 먼저 그다음에 나머지 가장자리 맞춰서 1.5cm 자 반대쪽 이거 되도록이면 앞판에다 하세요. 제가 뒷판을 시작을 했네요. 여기 끝에 먼저 핀 꼽으시고 앞판에 보통 봉제할 때는 앞판이 항상 위로 올라오게 숙련공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위쪽에다가 핀을 꼽으시면 빼기가 좋으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요. 반대쪽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갈게요. 그다음에 자 이거는 칼라고요. 자 칼라는 저 몸판이 옆선이 연결이 돼야지 제가 핏을 봐요. 그래서 한번 핏을 보고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다 심지만 일단 제가 붙여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여기가 살짝 겹쳐요. 이렇게 겹치게 해서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몸판 하고 나서 할게요. 그다음에 자 이거는 주머니예요. 자 풀 준비하시고 이렇게 다림질 되셨죠? 네. 그래서 얘 가장자리에다가 풀 좀 붙이세요. 너무 많이 붙이지 마세요. 여기 스티치가 있어서 앞판에 스티치를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좀 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얘가 거의 계산이 된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로 일단 먼저 자를게요. 반대쪽도 자, 계속 붙이세요. 여기에다 이제 주머니
기억이 안 나는데 24cm 정도 했나요? 확인 좀 할게요. 자, 이건 확인하고 진행하고요. 자, 뚜껑입니다. 플랫. 0.5. 여기 사선. 하시고요. 바늘에다가 시침실 끼세요. 자, 이거 뒤집을게요. 자, 직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자, 여기 뾰족하게 꺼내서 해서 끝을 다 꺼내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시침하셔야 됩니다. 자, 한 겹으로 이게 심지가 있는 게 안쪽입니다. 안 것 없이 시침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다 올리면 지루해서, 근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현장에 있던 사람 말고는 모르는 거라서. 이 시침할 때는 안쪽을 위로 놓고 시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정확하게 돼요. 정확하게 안 될 수도 있어서 거꾸로 놓고 하면. 안 것 없이 얘는. 얘는 근데 상관이 없지. 안 것 없이 제가 하라고 그래서. 남을까봐 그래요. 여기 안 것 있게 하면 여기가 남을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시고요. 여기가 반듯하게 돼야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되고. 이거를 제가 확인을 좀 할게요.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놓고 끝하고 끝하고 이렇게 돼서 여기가 비는 데가 없어야 됩니다. 얘랑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다림질 한번 하세요. 자, 이렇게 딱 맞게. 그 다음에 자 얘도 여기 보세요. 들어가는 데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들어가는 데가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 좀 뭉툭하네요. 해놓으시고요. 지금 제가 이쪽에서 다렸거든요. 이거를 이쪽에서 좀 다릴게요. 이쪽을 제가 겉으로 쓰려고 했는데. 하시고 여기를 제가 9cm를 했나요? 지금 제가 볼게요. 일단 9cm를 제가 좀 그려놓을게요. 잠깐만요. 여기서 재면 되겠네. 네, 9cm를 했나 보네요. 8.5, 9 이 정도 한 것 같아요. 이쪽이 심지를 붙여서 빳빳하긴 한데. 네, 이쪽을 제가 겉으로 할게요. 심지 붙인 데를 겉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풀 붙이세요. 붙이세요. 이렇게 하고, 자, 1.5cm 체크해서 이렇게 풀. 이쪽에다가 1.5cm 잘라내시고. 마음에 안 드는데. 분명히 이쪽이 심지를 붙여서 이쁘긴 한데 제가 여기를 안쪽으로 쓰지를 않거든요. 이거가 접으니까 얘가 좀 커지네요. 네, 일단 이거 갖고 가서 제가 저쪽 가서 볼게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주머니는 자 주머니입니다. 주머니를 얘는 얘를 재니까 지금 22cm가 나오는데요. 얘를 조금 작게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0.5만 제가 뺄게요. 21.5cm. 그 다음에 이거 길이는 27을 한 것 같아요. 27cm. 계속 그리시고요. 옆선은 1.5cm 남겨놓고 자르세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댔을 때 얘가 약간 작은 느낌이면 좋아요. 얘가 자, 이렇게 보시고 요거를 꺾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두 개 다 이렇게 꺾어 놓으시면 되고. 자, 봉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옆선 먼저 박을게요. 잘 박으세요. 분심 하시고요. 자, 이것도 제가 저쪽 갖고 가서 진행할게요. 반대쪽. 자, 여기 먼저 맞추고. 가위밥을 괜히 줬네요. 이거를 얘를 안 벌 가위밥을 안 주려고 제가 했는데 오늘 자꾸 실수를 하네. 수업할 때도 그러더니. 네,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가끔가다.
네, 이거를 오픈심을 하고 밑단을 꺾어서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자, 이거를 제가 찍겠습니다. 없어, 분심. 해놓으시고 밑단 4cm 줬습니다. 꺾으세요. 이거를 그냥 제가 이렇게 꺾을 건데요. 맞춤복 할 때는 이거를 맨데리미지를 안 하고 이거를 시침을 해서 겉에서 싶어놓고 다렸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옷이 귀해서 옷을 밑단을 내 입어야 됐거든요. 근데 맨데리미지를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자국이 원상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맨데리미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옷 만드는 거는 기성복 꾸미는 데랑 맞춤복 하는 데랑 차이가 많이 나요. 봉제 방법도 좀 그렇고. 그런 면들이 이렇게 하시고 하시고요. 얘도 옆선 다림질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를 하고 제가 할게요. 이제 반대쪽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원단은 좋아서. 근데 이거는 더 드릴 게 없어요. 여기가 가름소를 이렇게 하면 여기를 각으로 박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가 안 땡겨요.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굳이 가위집을 안 줘도 됐는데 제가 준 것 같아요. 당길까봐 가위집을 줬는데 아까는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자꾸 실수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거를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다림질 해놓고 반대쪽도. 남는 건 제가 그냥 자를게요. 자, 이것도 뒤집어서 여기 다림질 하세요. 소매 안쪽. 이쪽도 이렇게 두시고요. 그다음에 주머니 위치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주머니 위치고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뚜껑 플랫이고요. 1.5cm 내려가서가 이 주머니거든요. 그래서 1.5cm 내려서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핀 꽂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좀 그 위치 확인 좀 하고 할게요. 왜 그러냐면 앞전에 한 게 위치가 조금 올라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입혀보고 할게요. 여기가 여기거든요. 이거는 제가 큰 1cm로 스티치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위치를 제가 좀 보고 할게요. 그리고 얘가 여기거든요. 얘는 여기에 달리고 이렇게
이거보다 약간 클 거예요, 뚜껑이.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세요. 이거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봉제하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이거 칼날을 조금 수정해야 될것 같거든요. 여기다 다 붙일게요. 더 벌려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중심을 1cm를 벌릴게요. 1cm 벌리시고, 여기 여기 중심 자르셔서 얘도 1cm 벌릴게요. 1cm, 그다음에 여기도 1cm. 다 1cm씩 벌려보세요. 1cm. 이게 생각보다 많이 벌려야 되네요. 여기도. 근데 고시가 많은 게 좋으시면 안 벌리셔도 괜찮은데, 얘는 거의 플랫 느낌이거든요. 플랫 칼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벌려볼게요. 그 다음에 칼라를 얘를 0.5만 줄일게요. 만들어 놓으면 얘가 더커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같아 보이면 좋아요, 얘가. 0.5만 줄일게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다 국으로 연결하세요. 칼라는 적당한 것 같아요. 여기도 직각 0.1 정도 차이가 날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해서 그릴게요. 여기 중심선 그려놓으시고, 그리세요. 자, 나머지 이렇게 이렇게도. 그다음에 자, 시접 여기는 받기 힘드시면 1cm 주시고요. 나머지 여기랑 이렇게는 0.5cm, 여기는 1cm 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시접이 작으면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받기 힘드시면 1cm 다 주시고 나중에 잘라내세요. 자, 제가 그냥 자르겠습니다. 여기는 1cm 주셔야 되고, 여기도 1cm, 몸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 1cm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1cm. 자, 너치. 여기도. 너치.
육자무. 자, 식사 테이프 붙이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쓸리는 쪽이 이쪽이 가게. 자, 이걸 한번 이렇게 놔보세요. 이거를, 자, 여기 가장자리를 지금 심지 붙인 곳 있잖아요. 여기를 0.3cm 크게 잘라보세요. 이거를 여기 이세분을 주는 건데, 이세분 주는 거를 잘 못해서 학교에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0.3cm 크게. 여기는 이렇게 크게 잘라놓으세요. 여기 이세분 있어야 됩니다. 1.5cm 정도 크게. 여기는, 여기가 0.3 크게. 그래서 가장자리를 맞춰서 박아보세요. 현장에서 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현장에서 하는 방법은 제가 언제 올려드렸을 거거든요. 이거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현장에서 하는 거를 못 따라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해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심지 붙인 여기를 가장자리를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꼽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남겠죠? 그러면 살짝 잡아당겨서 핀 꼽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세분이, 여유분이 여기에도 들어가고, 그닥 많이 표시는 안 나네요. 이게 지금 뭐 이런 게 섞여 있어서. 이거는 조금 더 줘야 될 수도 있겠네요. 1cm. 1cm 줘보세요. 여기 옆에를. 여기는 그냥 0.5 주시고. 여기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또 키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괜찮아요. 여기를 1cm 주고 잡아당겨보세요. 다 없어졌네요. 지금 박지도 않았는데. 그죠? 자, 이거 별로 없어요. 진짜 여기가 여유분이.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주머니 위치를 제가 조금 수정을 할 건데요. 저는 소매 길이가 짧아서 약간 좀 더 위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네요. 그래서 이거 주머니 위치를 잠깐만요. 주머니가 옆 폭이 제가 이거에 비해서 너무
짧은 거, 이 폭이 작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잠시만요. 이걸 좀 꼽아놓고 좀 볼게요. 이게 완성된 사이즈가 아니라서. 아, 프로포션은 괜찮은데. 잠시만요. 1cm를 제가 좀 쳐볼게요. 이건 약간 작아 보이거든요. 여기를 1cm를 제가 더 줄여볼게요. 아, 얘가 밑으로 내려왔네요. 이렇게 해서 얘를 뒤집어 놓을게요. 아, 이게 작지는 않은데 1cm를 줄여볼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냥 1cm를 더 줄여볼게요. 이거는 근데 주머니가 좀 크기는 해요, 얘가. 그래서 그냥 크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에 비해서 이거가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다 보면 앞에서 보면 잘 몰라요. 이게 옆에서 달리잖아요, 옆에. 근데 앞에서 보면 잘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옆에서 다 보면 이거에 비해서 이게 좀 길어 보이는 느낌이 제가 들어서 이렇게 걸리는 게 있으면 옷을 다 할 때까지 제가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할게요. 네, 자 여기 위치부터 자 3cm 위로 올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소매 길이에 따라서 틀려지는 사이즈예요. 3cm 놓으시고 자 1.5cm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핀을 꼽아서 가지고 갈게요. 그 다음에 자 반대쪽도 네. 여기에서 3cm 위로 올리고 이거는 그냥 가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cm 밑으로 내려서 여기에다 주머니를 핀을 꼽을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거를 1cm를 제가 더 올릴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 1.5 남겨놓고 자르시고 1cm를 줄일게요. 네, 하시고요. 얘를 그래서 여기다 꼽으세요. 보이시죠? 이렇게 꼽으시고 이거 할 때는 좀 커가지고 크게 봤는데 막상 이걸 하니까 이 원단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조금 분위기가 또 틀리네요. 이렇게 계속 놓으시고 여기 위에는 저쪽에 가서 꽂아서 바로 할게요. 지금 안 해도 돼서. 자, 여기도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갈게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자, 봉쇄할게요. 칼라입니다. 여기 먼저 박으시고 여기서부터 박으세요. 되돌아박기 꼭 하셔야 됩니다. 아, 시접을 하나는 좀 크게 놓을 걸 그랬네. 원단이 두툼한. 하시고요. 여기 사선 코너는 다 사선입니다. 가름솔에서 시침. 자, 이것도 제가 진행할게요. 생각보다 이 세분이 많이 안 들어간 것 같네요. 이 세가 이쪽으로만 조금 들어갔네요. 이거를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일단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 이거를 얘가 지금 그 뚜껑이거든요. 얘를 제가 이쪽을 심지어 안 붙인 쪽을 겉으로 할게요. 예쁘긴 이쪽이 더 예쁜데요. 제가 항상 이거를 뒤로 써서 자, 여기에서 1.5cm 이거를 스티치를 좀 크게 제가 놓을게요. 1.5.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얘도 1.5cm. 했습니다. 자, 바늘땀 조금 크게 해두세요. 제가 5번땀 하겠습니다. 맞춤복을 하던 사람이라 익숙치가 않네요. 현지 있는 거 겉으로 하는 게. 두시고 이번은 이제 얘를 떼고 한번 다림질 하시면 좋아요. 제가 칼라를 해야 되니까 이거 다림질 같이 할게요. 이것도 화면이 없으면 다 찍었는데 그냥 다르면 되나보다 그러고 그냥 다르실 것 같아서 그죠? 자, 주머니 달겠습니다. 얘는 바늘땀 좀 줄이세요. 얘가 주머니가 입구가 있어서 손을 넣었다 뺐다 하는 곳이 있어서 미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바늘땀을 크게 하면. 자, 얘는 1cm로 제가 할게요. 이것도 제가 그릴게요. 이게 1cm. 이 옷은 지금 그 특수봉제로 봉제가 돼 있어요. 그냥 홈질한 것처럼 호시 뜬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거는 봉제가 따로 있어요. 그런 봉제가. 넓게 이렇게 박아지는 홈질한 것처럼.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를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하실 건데 자, 처음에는 제가 바늘땀을 조금 촘촘히 놓고 뒤에는 조금 크게 놓고 할게요. 되돌아박기 하시고 얘를 초크금 바깥을 박으세요. 바늘땀 좀 키워서 살짝 밀리네요. 얘가 털이 있어서.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가 조금 작게 그려졌네요. 1cm가 조금 크게 박힌다 이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돌려서 하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보세요. 자, 밑단에 바이어스 칠게요. 자, 여기는 안단이 여기에 덮이기 때문에 안단 빼고 박으셔도 됩니다. 안단에서 다 빼지 마시고 한 2-3cm만 우리 또 외국에 계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서 여기가 지금 안단 너비거든요.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는 안 해도 돼요. 여기에서 3-4cm 떨어져서 여기서부터 바이어스 치기 시작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핀 꼽아서 박으시는데 얘를 살짝 잡아당기세요. 그래야지 두 번째 일할 때 얘가 꼬이지 않고 잘 박힙니다. 살짝 잡아당겨서 너무 잡아당기면 여기가 또 당겨요. 그래서 너무 잡아당기진 말고 살짝만 여기도 똑같습니다. 끝까지 안 해도 되고 여기까지만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합봉해도 괜찮은데요. 합봉하면 조금 기성복 같아 보이니까. 합봉하지 마시고 공구르기 해리치세요. 이게 현장에선 해리라고 그래요. 해리. 갑자기 이렇게 나와요. 현장에서 뭐 까먹고 있던 용어가 가끔가다 이렇게 나와요. 얘가 더 커진 데가 없는지 정리 좀 하세요. 하시고요.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안감에다가 안감 끝에다가 하세요. 두들기면 사이즈 똑같게 하시고 저거 다림질해서 가지고 올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가 겉이고요.
하시고 그다음에 자 이쪽에다가 네 제가 이쪽으로 할게요. 이렇게 가지고 가면 되겠네요. 여기 시침 자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세요. 스팀 많이 넣으셔서. 네,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칼라입니다. 칼라 여기 가름술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여기는 되도록이면 시침실로 하세요. 하시고요. 자, 스팀에서 가림질. 이 지분을 줬는데도 이지가 별로 없네요. 이게 뒤칼라도 위칼라도 고시가 별로 없어요. 그냥 딱 달라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칼라 끝이 많이 벌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하시고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이쪽에 박을 선이 여기는 없어서 그려야 되잖아요. 예, 그리실 때 이렇게 접어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막 큰 차이는 없는데요. 그래서 시접을 이렇게 접으셔서 여기를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돌돌 말아서 표시, 자 어깨 표시 돌 말아서 그래도 많이 차이 나면 0.5는 차이 나요. 얘가 한 번만 마르시면 돼요. 이렇게 막 마르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해서 그래도 약간 밀려 나거든요. 하시고요. 시접은 1cm 남겨놓고 자르세요. 그리고 1cm 어깨 넣지, 중심 넣지, 어깨 넣지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갈게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바이어스 친 거를 나중에 다림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김에 그래도 약간 꼬였네요. 이렇게 다림질 좀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자 주머니 다른 거를 한 번만 다림질지 마세요. 나중에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게 낫습니다. 다음에 반대쪽 계속 가지고 갈게요. 자, 뚜껑 달겠습니다. 자, 뚜껑을 제가 달았다가 한번 달았다가 뜯었는데요. 여기를 시접을 1cm만 남겨놓으시고 오브룩을 좀 쳐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부터 뚜껑이 약간 클 겁니다. 이렇게 박으면서 조금씩 밀리네요. 이 원단 기모가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박을게요. 돌아가게 하시고 밀리지 않게
먹어요. 자, 이렇게 박아놓으시고, 이게 원래는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스티치를 한번 넣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고 싶지가 않아서 지금 여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자, 얘를 밑으로 이렇게 쭉 내리셔서 양쪽 끝에만 제가 박아줄게요. 이거는 그냥 스티치를 여러분들은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가지고 가시고요. 여기 스티치 넣던 뚜껑 스티치 넣은 자리에다가 얘를 여기 위에만 조금만 박아줄게요. 1cm. 두꺼워서 잘 안 가네요. 1cm만 박아주세요. 여기만. 그 다음에, 자, 이쪽도.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스티치 넣은 자리 1cm 정도만 박으세요. 끊어지네요. 여기서 박아야겠네요. 거꾸로 박으니까 더 힘드네. 자, 여기서부터 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여기 끝에, 양쪽 끝에 이렇게 봉제로 해서 이렇게 되게 여기는 다리미로 제가 꽉 누를게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양쪽 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안감 붙이세요. 제가 안감 붙이고 이거 하는 것만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넓은 데서 해서 가지고 오세요. 좁아가지고. 자, 여기 이렇게 맞추셔서 여기 우리칼라 달리는 선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박으시면 돼요. 가장자리 맞추셔서 하시고요. 반대쪽도 꼬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깊네요.
같아. 여기서부터 연결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연결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반대쪽 이렇게 해서 여기 마무리하는 거는 재킷 만들기를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컬러 자, 컬러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컬러를 자, 여기 중심 심지 붙인 것끼리 붙이시면 됩니다. 몸판에 안단 쪽에 있는 컬러가 붙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코너 여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먼저 박고 양쪽 옆을 박을게요. 양쪽 옆을 먼저 박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어깨에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거 반대쪽도 중심 맞추고 여기가 실질적으로 겉으로 나오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코너 맞추시고 여기 실표뜨기 해놨을 거예요. 그거 맞추시면 됩니다. 어깨 그다음에 자 여기 코너
갈게요. 자, 여기를 먼저 박으세요. 되돌아방 해놓으시고, 자, 여기 반대쪽도. 여기도 여기까지만. 제대로 박히 하시고요. 하시고 이제 양쪽을 박으세요.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구멍 안 나게. 자,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핀 꼽아서 여기까지 박으시면 됩니다. 구멍 안 나게. 반대쪽도. 여기는 가위밥 이렇게 주시면 되고,
여기도 넣지.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떼어내도 반대쪽. 여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거치예요. 그래서 여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쪽이 겉으로 나오는 쪽이에요. 자, 탄탄하게 놓으시고. 이게 두 번째 박는 곳이라서 여기에 시접들이 있어서 더 어려워요, 사실은. 이쪽을 먼저 박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 여기를. 이쪽 너치 넣어야지 박히겠네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반대쪽. 여기. 넣지 넣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봉제는 칼라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소매만 제가 할게요. 소매 꼬이지 않게. 이렇게 꺼내셔서 어깨 맞추시고 해서 손에도 이렇게 어깨 맞추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얘를 이렇게 해서 1cm 박으시면 됩니다. 반대쪽을 한 번 더 할게요. 이거 뭐 이 정도 꿰매 이 재킷 이거 꿰매시는 분이면 아마 이거 안 꼬이게 박으실 줄 아실 거예요. 1cm로 쭉 박으시면 되고
소매 끈에서 어깨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맞추시고 반드시 놓고 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은 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세요. 봉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무리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재킷 만들기, 오리지널 재킷 만들기 자료에 손바느질, 다림질까지 다 올라간 게 있어요. 그거를 밑에다 링크 걸어 드릴게요. 마무리하는 거는 그거 보고 하세요. 똑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